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테스트할 제품은 ODG Max-L 헤드셋입니다. ODG는 게이밍 기어 분야에서 역사가 그리 길진 않지만 특유의 기술력으로 좋은 음향 성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맥스웰은 출시 전부터 마이크 노이즈 필터링에 관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는데요. 과연 실성능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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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스마트폰을 통해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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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중음이나 고음보다는 저음 쪽 비중이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더 두껍게 녹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게이밍 헤드셋은 명료한 의사 전달을 위해 중고음 쪽에 비중을 두는 게 일반적인데 독특한 설계입니다. 노이즈 필터링 성능은 테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노이즈 필터링 강도를 가장 높게 했을 때 목소리 첫 음절을 작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는 주변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 마이크 감도를 조절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발생하는 거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로 설정했을 때 바람 소리에서 새소리 같은 게 섞이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로우가 가장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선 상태 기준으로 배경 소음이 살짝 깔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품질의 마이크라면 의사소통용으로는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